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할 저희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예. 뭐 나날이 이제 예? 나날이, 이상이 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가요? 어떤 그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그쵸,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예. 지기도 하고 네. 새로운 꽃이 피기도 하고 네, 라일락이 시작이 되고 또 뭐 벚꽃이 지고 라일락 꽃향 맡으며 근데 진짜 바람의 냄새가 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겨, 네, 봄이 되면 그게 진짜 사람 마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랑도 너무 어울리는 계절이죠. 어울리는 계절이죠, 진짜. 이 영화 보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만나볼 영화, 봄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니까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외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밥 먹으면 엄마도 오잖아.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누구니?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거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멜로 연기 잘하는 누나 오빠가 만났죠.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어떤 영화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홈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좀 짚어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12세 동그라미. 네. 뭐 누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작업적인 그렇죠? 장면이 따로 있지도 않고. 네. 첫사랑이 예정돼 있는 10대도 괜찮고 아니면 예전 첫사랑을 기억하고 싶은 뭐 아버지 세대도 괜찮고. 그렇죠. 가족들과 연인들이 또 네. 함께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맞아요. 예. 들어요. 네. 러닝타임은 131분. 네,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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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죠. 그렇죠. 네. 예, 얘기들이 워낙에 또 다양하게 있고 또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막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올레TV, 올레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는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여자, 그 남자가 마음을 전하는 용도로 여러분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고백하시고 사랑 이룰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또렷하고 선명한 추억으로 바꿔드립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UHD 버전으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자, 그러면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수아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빠 우진. 지호야, 일어나자. 그리고 비가 오면 돌아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엄마를 기다리는 아들 지호. 아빠도 좋지. 뭐가? 장마 오면 엄마도 오잖아. 장마가 시작되는 어느 여름날, 이 두 남자 앞에 기적처럼 수아가 다시 나타납니다. 엄마 맞지? 누구니? 엄마, 나 몰라?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지만 두 남자는 그녀가 자신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그런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수아 역시 점점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새 장마의 끝은 다가오고 이들은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놓이는데요. 과연 수아는 우진과 지호 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를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고른 영화가 다른 영화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뭐 펭귄나라의 모험인가 이거? 그러니까 어린이 만화 영화를 내가? 어린이 TV 그런 거 선택했나?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림은 예쁜데 내용은 좀 슬프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1년이 지나 장마가 시작됐고 엄마 펭귄은 아무도 모르게 빗방울 열차에 올라탔어요. 은하철도 999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차가 여기 도착했어요. 네. 기차가... 엄마를 떠나보낸 아이의 풍경이라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미 눈물 나는 그렇죠. 설정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요. 특히나 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또 만나. 다녀오겠습니다. 안 덥겠어? 비올지도 다녀올게. 학교 끝나면 홍구 삼촌네 가 있을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응. 아빠 빨리 가. 늦었어. 여기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아빠. 응? 우리 집에 가서 이불 빨래하자. 갑자기 왜? 홍구 삼촌이 그러면 비 온대. 또 찾아. 네잉크가 봐. 엄마가 그렸잖아. 이거 10개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지호 소원이 뭔데? 엄마 안 아픈 거. 고마워. 엄마 꼭 건강해질게. 약속. 엄마인데. 아, 네. 저기 잠시만요. 네. 이게 죽은 엄마가 되살아온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관객들이 믿고 또 빠져들게끔 네. 만들어내는 영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정말 시작부터 구름나라, 엄마 펭귄, 아빠 펭귄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보다 보면 또 아들 지호의 마음처럼 진짜 엄마였으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면 판타지 영화의 범주에 드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이건 판타지죠. 아직까지는 그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설정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관객들이 이걸 어디까지 믿게 되는가. 그게 사실은 그 믿음이 생겨야 이후에 만들어지는 뭐 멜로에 대한 것들 아니면 또 눈물 어린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이걸 못 믿게 되면 아, 저 무슨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판타지를 믿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가족 뭐 그것이 이 영화 속에서는 엄마 그래서 그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란 그렇죠.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빠! 아빠 비와 비! 엄마 보러 가야지! 특히 영화 속에서 보면 아이가 그 엄마가 항상 엄마 이렇게 있던 그 공간 속에 있는 옷장에서 잠들잖아요.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런 순간의 그 애절함 같은 것들을 본다면 아이가 믿고 싶은 혹은 아니면 이 영화 속에서 그 남편이 아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관객들한테도 전염이 돼서 똘똘똘 뭉치게 되면서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하기로 하자라는 식의 약속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결국 끝까지 가져가게 하는 힘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랑한 사람이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서빈이가 서빈이 내 아빠 차 세차하면 꼭 비웠다고. 엄마 가는 거 아니지? 그치? 나랑 아빠랑 꼭 붙잡고 있어도 되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영화 속에서 뭐 아까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네. 정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련한 첫사랑. 네. 그러니까 첫사랑이 힘이 세다라는 거는 뭐 특히나 이 동양권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 좀 증명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예로 치자면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영화. 건축학개론 예, 생각해보면 물론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도 재밌지만 네. 여러분 그 풋풋했던 시기를 정말 많이 사랑을 해줬잖아요. 관객들이. 좀 멀리 좀 가도 될까요? 저는 클래식. 아 클래식. 아, 네. 네. 그때 첫사랑. 맞아요. 그때 손예진 씨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손예진 비가 오면 그냥 생각나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의 소녀시대 같은 작품이라든지. 나의 소녀시대.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런 따뜻하고도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판타지와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영화 속에서 보면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은 그런 부부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아내가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이 나오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풋풋함을 느껴서 예, 예. 약간 리마인드 웨딩 같은 아 리마인드 아, 비자발적 리마인드 네 비자발적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느낌으로 아 우리가 첫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손을 잡았었던 설레었던 그 순간들을 두 사람이 마치 다시 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서 아마 그 12세 관람가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네. 정말 지금 12세인 그런 청소년들도 네. 혹은 아니면 조금 그 12세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도 함께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이 제목은 사실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버전 전에 일본 버전이 그렇죠? 있고 네. 또 소설로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예, 예. 2003년에 나온 이치카와 다쿠지 씨의 동명 원작 소설이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고 그 다음 일본에서 유명한 다케오치 유코 주연의 영화로 이미 대흥행을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팬이 많았던 맞아요. 일본 원작 영화예요. 저도 좋아했었던 영화였어요. 저는 일본판과 한국판을 이번에 또 보게 됐어요. 네네네. 일본판도 전설로만 듣다가 보게 되면서 일본판의 매력도 있고 한국판만의 매력도 좀 있구나. 네. 아무래도 역시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일본 뭐 정서라고 하죠. 앞에 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영화야? 다큐야? 그 중간선에 영화를 만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잔잔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뒤에 가서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었구나 하면서 빵 터트리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판에서는 처음부터 이거 영화고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려줄 거야 네.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어 하면서 촘촘하게 구석구석들을 채워놓으신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판,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녀 주인공 네. 그리고 그의 아이 이런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한국판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조금 더 이야기가 확장돼서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에 개입한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 진행에 도움이 돼요. 이분들이 아, 예. 그 주인공들과 관계도 조금 더 가깝고 아, 야! 너 네 여자 뺐냐? 어? 나 사랑보다 우정인 거 몰라?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이장훈 감독님이 이 소설을 읽으셨을 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셨대요. 아,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힘든 보내실 때 책을 읽었는데 예. 그런 문구가 있대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라는 문구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예.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대요. 사랑한 소중한 사람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저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당신께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1번판이 좀 더 멜로 남녀였다면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 네. 가족 친구들까지 이야기까지 확장된 점이라는 점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들으면 사실 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멜로 영화가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멜로 영화고요. 아, 그럼요. 예. 다른 멜로 영화랑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애정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멜로 영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돼야지 많이 등장하는 건가요? 그거가 사람마다 기준이 많이 다르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아니,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아요? 손도 잡던데? 뽀뽀도 하고. 하죠? 그 정도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원하신 거예요? 글쎄요. 형, 뭐, 머리 있는 걸 꺼낼 순 없으니까. 좀 더 진한 장면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아,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실제 주변 그 모니터를 했을 때 피드백이 좀 있었대요. 약하다 스킨십이. 그 멜로가 조금 더 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장면들이 몇 개 더 있어야 되지 않아? 했는데 예. 감독님의 철학이 오히려 그거였대요. 나는 둘이 손잡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멜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드셔서 중간에 버스 정류장 씬이 원판에도 굉장히 유명하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이게 멜로다 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집중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네. 백은하 기자님은 그 원작 소설이나 일본 영화하고 비교해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원작 소설 혹은 아니면 일본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도 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 속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장마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엄마가 돌아오고 장마가 끝나면 엄마가 떠날지도 몰라라는 게 꼭 하늘에서 내리는 눈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눈물이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이 영화나 뭐 아니면 원작 소설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판으로 오면서 조금 이렇게 능청스러운 유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방식으로 좀 각색이 된 느낌이 있어요.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능청스러운 유머가 좀 있는데 좀 있죠. 예. 예, 여기서도 그 이래라 저래라 네라는 걸 가지고 계속 예. 반복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절을 하든, 하든 알았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냉장고에 볶음밥 해놨으니까 꼭 점심 챙겨 먹고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갑자기 무리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을 하든 절을 하든 또 홍구삼촌의 그쵸. 캐릭터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가 사랑하게 되는 신사임당을 닮은 또 그 여인의 어떤 존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조금은 사이드바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화 전체가 말 그대로 우기라면 네. 그 우기 속에서 뽀송뽀송한 그런 햇빛을 잠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한국판은 훨씬 더 좀 더 밝은 기운들이 더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올레TV를 통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 버전, 한국 버전 모두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참고해서 즐겨보시고요. 이쯤에서 요즘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예쁜 누나죠. 손예진 배우의 영화들 지니 찬스 이용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지니야. 네? 손예진 영화 찾아줘. 손예진 영화를 검색해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친이가 추천해준 영화 비밀은 없다, 덕혜옹주, 공범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화를 계속해서 감상해보죠.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에? 아유, 좋은 일.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어, 저기!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나 정우진이라고 기억은 못하겠지만
멈출 수 있을까? 야, 예. 야, 이거 엄청난 장면이거든요. 아, 저 패션. 저 옷, 저 일명 핑크 마이. 예. 저 패션 소화하시는 소간지의 멋짐과 같이 출연하신 여러 배우들의 연기력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먼저 첫사랑하면 가장 떠오르는 멜로 여신이죠. 손예진 배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예진 배우는 뭐 등장한 순간부터 우리가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였었죠. 네. 여름왕기 속에 여름처럼 풋풋한 네. 소녀. 그리고 뭐 아마 앞서도 얘기했던 그 클래식 같은 작품이 클래식은 있고요. 정말 명작이죠. 그리고 뭐 연애소설 같은 작품도 있었고. 연애소설 차태현 씨와. 네, 차태현 씨와 그리고 고이은주 씨와 그렇죠, 함께.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제목부터가 첫사랑 사수 걸기대 같은 영화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전공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사실 손예진 배우 하면 사실은 이 멜로, 네. 첫사랑 하면 정말 이 사람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랜만에 멜로의 여왕이 멜로라는 장르와 함께 네.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준 그게 바로 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아야, 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약간 이게 믿고 보는 배우? 멜로 장르 안에서 믿고 보는 배우 손예진 씨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본인도 그런 책임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감독님 인터뷰를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말씀을 안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손예진 씨가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본인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랄 정도로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준비를, 예. 그러니까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는 막상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눈만 봐도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예 너무 편하게 네.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스타일이었다면 그리고 우진 역할의 소지섭 씨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소지섭 씨가 그 영화에서 소비되는 혹은 아니면 영화에서 캐스팅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 조금 더 남성적인 네.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최근에 군함도 같은 작품에서도 이제 주먹 꽤나 쓰는 조선의 네. 또 남자로 등장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내가 조선을 어여보겨 앞으로 조선 사람들 문제없이 잘 이끌 테니 밀어주시오. 실제로 소지섭 씨는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예능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네. 그냥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좀 담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연인에 좀 더 가까운데 그런 어떤 자연인 소지섭을 가장 가깝게 그려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반영한 영화 같아요. 아빠는 지호 두고 절대 아무데도 안 가. 정말이지? 그럼. 이 영화 속에서는 우진 이꼴 이렇게 약간 소지섭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가깝게 드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 성격상의 특징을 잘 살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사랑스러운 지호 역할을 잘 소화해놓은 김주한 군을 네. 비롯해서 네. 김주한 군도 참 연기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 속에서 사실 이 아이가 네. 우리의 흔히 눈물샘을 쥐고 흔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 네. 굉장히 아이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아역 배우라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나 때문에 아파졌다고? 미안해. 알았으면 더 말 잘 들었을 텐데. 말도 안 돼. 네,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자, 이제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리고 스포에 유의하면서 이제부터는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을 감상해 볼 텐데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돌렸다가 오시거나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합니다. 하긴 왜? 너도 나와? 응, 우리 반 애들 다 노래해. 재밌겠다. 엄마도 올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나오는데. 당신도 갈 거지? 어, 가. 어, 일기예보다. 이번 장면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현재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걸쳐. 왜 꺼? 아휴, 밥 먹으면 시끄러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소영 안 갈까? 장마 끝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하긴 뭐한테 좀 부탁해.
그거 왜 붙이는 거야? 계속 비 오라고. 비는 왜? 내가 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요즘 돼서는 관객분들 중에 아마 눈물샘 자극 안 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너무 슬픈 장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정말 슬픈 장면이었고. 네. 나 여기도 진짜 사람 깜짝 놀랐어. 진짜. 안 돼. 이거는 근데 진짜 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나 그래서 그 엄마의 비밀의 공간. 그거가 이제 일기를 썼던. 야, 이거 볼 때도 또 이 이야기가 또 새로 펼쳐집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끝까지 비밀이 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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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나라 영화에는 멜로 영화가 언젠가부터 안 나와? 생각하셨던 분들 기다리시던 멜로 영화 나왔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눈물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보통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물이 정말 주룩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내가 요즘 좀 감정적으로 메말랐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 영화를 보시면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약간 테스트 같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내가 예전에 저랬었지, 나 어릴 때 첫사랑은 이런 사람이었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영화. 참 아련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올레TV.